안녕하세요, 아줌마예요. 이번에는 국제 부부의 부부 싸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인과 결혼을 했건 외국인과 결혼을 했건 사람과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충돌은 있지요. 누구든 배려심과 인내심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말다툼 없이 잘 해결하고 그렇지 못하면 말다툼이 있죠. 외국인과 결혼을 한 부부들의 부부 싸움도 국내인끼리 결혼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성격에 따라 싸우는 방식이 다양해요. 화가 났을 때 뚱해서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일일이 따지는 사람도 있고, 소리를 크게 지르는 사람도 있고, 욕을 마구 하는 사람도 있고, 물건을 던지는 사람도 있고, 상대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람도 있고, 이혼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국제 부부의 부부 싸움에 이런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국제 부부의 부부 싸움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실제 국제 부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상대가 했을 때 개인 성향인지 문화적 차이인지를 생각해요. 가수 김정민의 아내가 일본인인데 그 아내분께서 TV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뭐지 싶은 언행을 상대가 할때 같은 일본인 남자라면 바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남편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남편의 모국 문화인가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했어요. 저도 그 아내분과 같은 생각이에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기분은 좋지 않지만 남편 나라의 문화니까 받아들여요. 만약에 남편 모국의 문화 중에서 제가 직접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한 남편이 하는 것을 막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 문화적 차이로 몰아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한국인과 결혼을 했다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 두 번째로, 외국어로 부부싸움을 하면 문법도 생각해야 하니까 이성적이게 되어 싸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부부의 일반적인 대화가 아니라 부부 싸움은 어차피 감정 대립이기 때문에 이성이 이미 집 밖으로 나가고 없어요. 말이 되건 안 되건 감정으로 대립하기 때문에 문법을 위해서 이성이 귀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부 싸움은 그냥 막뭐 그렇게 이성이 감정보다 크다면 싸움이 생기지를 않겠지요? 세 번째로, 국제 부부는 부부 싸움할 때 언어 때문에 힘들 것이다. 생각해보면 같은 나라 사람끼리 결혼을 해도 배우자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 라고 하잖아요. 결국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화가 많이 나면 욕을 하는데 배우자가 알아듣지 못해도 자기 모국어로 욕을 한대요. 그래야 자기 감정이 다 해소되기 때문에요. 저보고 싸울 때 한국말로 욕을 할수 없으니까 답답하지 않냐고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답답한 적이 없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아무리 화가 나도 욕을 안 하더라고요. 어느 나라 언어로 말다툼을 하든 어차피 욕을 안 하니까 독일어로 부부싸움을 해도 욕을 못해서 답답하지는 않아요. 저는 가끔 소리를 높이는 습관이 있어서 화가 나도 소리를 높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 나쁜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을까요? 다섯 번째로, 외국에서 살면 친정이 멀어서 부부싸움 후에 쓸쓸하겠다. 이 부분은 반은 그렇고 반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부부싸움 후에 부부가 각자 본가에 가서 고주알, 미주알 다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친정이 가까이에 있다고 해도 어차피 일일이 보고하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멀리 살아도 문제되지는 않아요. 그냥 마음이 쉬고 싶을 땐 친정이 가까이에 있으면 좋겠지요. 결혼 전에 가족은 부부싸움 후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리울 때 만나야겠지요? 그리고 국제 부부의 부부 싸움의 이유는 뭘까요? 한국인끼리 결혼해서 살면 부부 싸움의 이유가 경제, 육아, 시댁, 친정, 친구, 각자의 성격 때문이잖아요? 외국인과 결혼을 해도 부부 싸움의 이유는 똑같아요.
누군가 외국인과 살면서 문화적 갈등이나 언어 때문에 소통이 어려워서 이혼한다고 하면 저는 그게 전부는 아닐 텐데 라고 생각해요. 배우자의 모국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거나 배우자와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서 늘 불평을 하는 경우 혹은 결국 이혼을 하는 사람이 같은 나라 사람과 결혼했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까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